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박시환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번 멋진 연주를 해주신 기타리스트 두 분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일렉 기타의 영주현 기타리스트입니다. 네, 그리고 바로 옆에 어쿠스틱 기타의 정경진
천지음에라는 노래 들어드렸습니다. 이 노래는 저한테 얼명자 책 같은 노래고요. 20대 때에도 30대가 되고 나서도 그래서 다른 느낌이 드는 노래입니다. 30대가 딱 되었을 때 굉장히 신한 일이야 하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들어보지 않고 싶고 점점 더 슬퍼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이제 어느 정도 이 곡을 듣고 나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넘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저 혼자 슬퍼졌네요. 이 노래는 성질 굉장히 행복한 스물이지만 서른이 돼서 두려운 건 안 생기고 광설인 그리고 이제 무언가 하는 정해서 가야 돼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. 근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인생의 의미 이제 아주 어리지만 인생의 의미라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거운 분들 만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가끔 내려오고 싶은 일을 하고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생리학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게 그냥 삶의 의미 같아요. 저는 다리 쓰기에 불렀는데 각자 해석하시는 게 다르니까 뭔가 행복하게 그리고 지난날로 생각하면서 들어주신 그리고 들어주신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는 제가 맨 연마다 거의 슬픈 노래 담당이었어요. 거리에서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했습니다. 신나는 노래로 바람이 들어오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. 신나면 제가 이걸 막 흘러가면서 들 수가 없어요. 박수 펼쳐주시고 그리고 같이 아시면 따라서요. 박수 하겠습니다. 바람